추천 우덕.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인데요. 어? 이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20대입니다. 전 집에서 일하는 직업이라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곰돌아,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옆집에 애기 있는 가족이 사는데 이사 첫날 고급 초콜릿을 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애기 때문에 시끄러울까봐 미리 사과드린다면서요. 집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저희 애 때문에 시끄럽지 않으셨는지.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 편인데도 하나도 안 시끄럽던데요. 아저씨 방해될까봐 무릎으로 다녔거든요. 어휴, 기특하네. 이렇게 훈훈한 가족이었는데 애기 초등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며 가며 인사했던 정이 있던 터라 눈물의 이별을 했는데요. 응? 새로 이사 오셨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사 온 아저씨도 되게 훈훈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웃복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실은 제가 사는 빌라가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아저씨는 매일 새벽마다 찬송가를 크게 트셨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그분이 아, 제발 이건 아니잖아. 저는 다음날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기, 제가 집에서 일하는 직업인데요. 새벽마다 노래를 트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요. 아, 근데 너무 크게 트시는 것 같은데 좀 작게 해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후로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했고 저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최신형 스피커를 벽에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야바냐 바람이 다 심겨 간자재 보살 행진바냐 바람이 다시 저기요, 새벽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아저씨께서 종교에 심취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도 해봤습니다. 뭐요? 막상 당해보니까 기분 나쁘시죠? 아니 사람이 종교활동 좀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리 야박하게 굴어요.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데 아저씨처럼 남한테 피해는 안 주거든요. 아저씨가 지금 하는 행동은 민폐예요, 민폐.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벽걸이 스피커 설치할 겁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답니다. 아저씨는 가끔 마주칠 때마다 절 째려보시긴 했는데 제가 연불내는 신용하면 얼른 달아나시더라고요. 더 이상 사이좋은 이웃은 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